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대낮의 댓글 뉴스 황영길입니다. 임영웅 메인 MC가 되다. 트롯 가수 임영웅이 오는 10월 1일 방송되는 TV조선 2020 트롯 어워즈를 통해 생애 첫 MC에 도전하는데요. 2020 트롯 어워즈 1차 티저 영상에서 임영웅은 시크한 블랙슈트를 장착한 채 트롯 흥행신화를 이끈 TV조선에서 대한민국 최초 2020 트롯 어워즈를 개최합니다. 라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레전드 가수 미스 앤 미스터 트롯의 라이징 가수들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별들이 총출동하는 대축제라고 설명하며 차분한 MC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임영웅님 MC 발탁 너무 축하해요. 언젠가 MC 하시면 참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영웅은 정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많아요. 일부만 보여준 것 같아요.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. 임영웅의 MC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그 누구보다 잘하실 거예요. 노래할 때 가사 전달력만 봐도 울 영웅님은 진행자의 자격이 으뜸입니다. 영웅씨 포천 아트홀 소극장 콘서트 할 때 사회 보셨는데 재치있게 잘하는 모습 보고 참 다재다능하다고 생각했어요. 영웅님에게는 딱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아요.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임영웅은 예능보다 탤런트 쪽이나 MC 쪽이 더 잘 어울린다고 했네요. 라는 댓글을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. 임영웅님 MC 잘 보시던데 나중에 저 MC 보는 것 좀 알려주세요. 라고 아이디 유지성님이 달아주셨습니다. 아 그렇죠. 예. 요즘 임영웅에게 배울 게 많아요.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. 우리 임영웅씨 제가 알아보니까 노래교실부터 해서 행사 같은 데서 사회를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. 재치도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임영웅씨 그거 진짜 잘 봅니까? 그렇게 잘 보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. 지금까지 대낮시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.